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커피 찌꺼기로 친환경 에너지인 바이오 원유를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커피 찌꺼기를 바이오 원유로 만들면 나무를 원료로 한 것보다 열량이 50%가량 많아 경제성도 높습니다. 앞으로 세포나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허가를 신청할 때 유전학적 개통분석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제2의 인보사 사태를 막기 위한 건데 최초 개발 당시와 최종 생산 제품의 일관성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뛰어난 신체 능력을 지닌 운동선수를 보면 과연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생각해 본 적 있을 텐데요. 최근 미국 연구진이 인간의 최대 능력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잠시 뒤 과학 본색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아인슈타인이 고안한 특수 상대성 이론은 현대 물리학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데요. 사실 이름만 들어봤을 뿐 어떤 내용인지 아는 사람은 적은 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 오늘 궁금한 에세이에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커피 소비가 늘면서 우리나라 커피 찌꺼기 발생량은 연간 15만여 톤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커피 찌꺼기로 신재생 바이오 원유를 만드는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지난해 커피 수입량은 14만 3천여 톤. 외국 여행객과 방문객이 들여오는 커피까지 고려하면 연간 15만여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버려지는 커피 찌꺼기를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경사 하강식 급속 열분해 방식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반응기 최적을 줄이는 동시에 운전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반응기를 개발한 것이 특징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진공 상태에서 커피 찌꺼기를 섭씨 500도까지 가열해 수증기처럼 증발시키는 급속 열분해 방식으로 바이오 원유를 만든 겁니다. 1시간에 200kg씩 하루에 커피숍 천여 곳에 커피 찌꺼기를 바이오 원유 2.5톤으로 변환시킬 수 있어 이미 기술이 상용화 수준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오 원유는 나무를 원료로 만든 원유보다 열량이 50%가량 많아 경제성도 뛰어납니다. 바이오 원유는 저장과 운반이 편리하고 환경 오염이 적어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폐기물을 이용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이고 에너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기술은 버려지는 커피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어 생활 쓰레기 문제 해결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의 경우 한 해 수십억 개가 버려지지만 법에 정해진 일회용품이 아니어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선욱 기자입니다. 커피를 주문하자 빨대가 함께 나옵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로 만든 빨대입니다. 이 커피 전문점은 지난해 말 모든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없애고 종이 빨대나 빨대 없이 마실 수 있는 음료 뚜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다. 자원 재활용법이 정한 일회용품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사용 억제, 무상 제공, 금지 대상이 아니다. 대부분 일반 폐기물로 버려지며 얼마만큼 생산, 수입되고 버려지는지 정확한 통계 자료조차 부재하여 2027년까지 일회용품을 모두 퇴출시키겠다는 게 정부 목표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플라스틱 빨대가 뭐 규모만이나 가볍고 작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부터 작은 것부터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플라스틱 빨대는 환경 오염은 물론 해양 생물에도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국은 내년까지 플라스틱 빨대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고 미국, 프랑스, 대만 등도 규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강력히 규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영국 첼트넘에서 열린 2019 페임랩 국제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정민정 씨가 최종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이번 국제대회 결선에는 25개 나라에서 온 과학 커뮤니케이터 가운데 11명이 진출했으며 정 씨는 식물의 세포벽을 주제로 한 발표를 선보였습니다. 한국 대표가 결선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대회의 최종 우승은 영국 대표에게 돌아갔고 준우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네덜란드 대표가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과학을 주제로 대중과 쉽게 소통하는 행사인 페임랩 국제대회는 올해로 15번째를 맞았으며 한국은 2014년 첫 참가 이후 6년째 이 대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할 때 세포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학적 계통 분석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심의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 특정 세포를 배양해 저장하는 세포은행 구축과 운영 과정에서 세포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전자 계통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주성분 세포가 허가사항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입니다. 분사형 모기 살충제를 잔뜩 뿌린 방에서 전기 모기채를 휘두르다가 불이 나는 일이 최근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화재가 아주 예외적인 것인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실험으로 알아봤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밤 부산 신선동에서 난 주택 화재입니다. 집안에 있던 가전기기와 가구 등이 모두 불에 탔는데 모기를 잡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10제곱미터 남짓 방 안에 모기 살충제를 잔뜩 뿌리고는 전기 모기채를 휘둘렀는데 어딘가 부딪히면서 튄 불꽃으로 불이 시작됐다는 게 집주인 진술입니다. 간격이 좁다 보니까 네. 이 충제에 의하면 거기 이제 강화 스파크 일난다. 흔히 사용하는 이 두 가지로 과연 쉽게 불이 붙는지 실험으로 알아봤습니다. 우선 아크릴 상자 안에 분사형 모기 살충제를 충분히 뿌립니다. 상자 안에는 전기 모기채가 있는데 미리 밖으로 빼놓은 전선을 연결해 약한 전류가 흐르게 하자 폭발하듯 화염이 터져나옵니다. 화염에 마네킹에 입혀놓은 방진복이 녹아내립니다. 모기 살충제 성분 가운데 하나는 액화석유가스, 흔히 말하는 LPG입니다. 가연성 물질로 작은 불꽃으로도 쉽게 불이 붙습니다. 이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 판단입니다. 같이 사용하시면 위험하시고 살충제를 뿌리셨다면 충분히 환기시킨 후에 모기채를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이번 화재와 같은 조건이 얼마든지 갖춰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화제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눈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지구에 생명이 처음 나타난 거는 40억 년도 더 됐다고 과학계는 보고 있는데요. 초기 생명체 형태는 눈으로 보기에도 아주 힘든 작은 크기에다가 단순한 구조를 한 덩어리 형태였습니다. 네. 외부 물질을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만들고 또 후손을 생산하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생명 활동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40억 년이 지난 지금 그때보다는 훨씬 이 복잡한 구조를 한 생명체들이 많이 있죠. 사람뿐 아니라 포유류, 뭐 양서류, 파충류 또 식물까지 생명체는 굉장히 다양하게 진화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이 진화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최신 연구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진화에 관한 연구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지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온열동물과 이 냉혈동물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냉혈동물은 외부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체온이 변하는 동물이고요. 대부분 무척추동물과 어류, 그리고 양서류, 파충류 등 일부 척추동물이 여기 해당을 하죠. 온열동물은 또 스스로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예. 포유류와 조류가 대표적인 온열동물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이 냉혈동물만 존재했었는데 여기서 온열동물이 진화에서 나왔다고 이 연구에 따르면 하는데요. 예. 그 계기가 이 연구진에 따르면 병원균 덕분이라고 합니다.
네, 뭐 병원균은 병을 일으키는 해로운 균인 줄 알았는데 이 포유류나 조류,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이 병원균 덕분에 출현했다 이런 얘기죠. 뭐 네. 자세하게 좀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연구는 파나마의 스미스소니언 열대 연구소 연구팀의 연구 결과인데요. 예. 이 온혈 동물이 지구에 나타난 게 냉혈 동물이 병원균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진화한 결과라고 추정을 한 겁니다. 오. 연구를 보면요, 6억 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에 존재하는 유일한 생명체가 냉혈 동물이었습니다. 네. 냉혈 동물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서 추운 곳에서는 대사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고 또 겨울에는 겨울잠을 잘 수밖에 없지만 또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네. 에너지를 덜 소비한다는 건데요. 예. 체온을 유지하는 데 꽤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냉혈 동물은 같은 크기의 온혈 동물보다 에너지를 30배, 30배 더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이 냉혈 동물에는 체온을 유지할 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먹이를 사냥할 시간에 따뜻한 장소로 이동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런 큰 장점을 가진 냉혈 동물이 있는데 왜 온혈 동물이 생겨났는지 옛날부터 여러 가설을 제시해봤거든요. 그런데 예. 연구팀은 이 결정적 이유가 병원균이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6억 년 전에 냉혈 동물이 병원균에 감염이 됐고 또 체내 면역 반응으로 이 병원균을 물리치려면 체온을 올려야 했는데요. 냉혈 동물은 스스로 체온을 높게 올릴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으니까 예.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병원균을 물리치려면 이 냉혈 동물도 인위적으로 체온을 올려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네. 생각해보면은 우리 인간도 그러니까 온열 동물도 감기에 걸리면 열이 나잖아요. 이게 면역력이랑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체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우리 백혈구 활동이 5배가량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예. 백혈구가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잖아요. 예. 근데 반대로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은 1도씨가 떨어지면은 면역력이 30% 가까이 이 저하된다는 게 의료계 시각입니다. 네. 물론 체온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40도에 가까워지면은 우리 몸의 효소들이 변성이 돼서 아주 위험해지긴 하지만요. 예. 그럼 이런 이유로 변온 동물이 체온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냉혈 동물들도요. 이 변온 동물들도 병균에 감염이 될 때마다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비효율적이었나 봅니다. 언제부턴가 일부 냉혈 동물이 감염이 됐을 때 열을 냈습니다. 네. 이렇게 매번 열을 내는 것도 이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동물로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억 년이 지난 결과 온혈 동물이 지구상에 나타났다는 것이 이번 연구진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지금 저희 같은 영장류도 나오고 지금의 모습을 한 사람도 나온 거죠. 예. 예. 자, 결국 병원균 덕분에 지금의 인간의 모습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병원균에게 세상 고마움을 느끼게 되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소식으로는 혹시 앵커님들은 장거리 마라톤을 하거나 철인 상종 경기를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난 할 수 있을까? 특히 뭐 마라톤이나 100m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이 뭐 들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학계는 꽤 오래전부터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 최근에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밝혀낸 연구가 나왔습니다. 이에 네. 대한 자세한 내용 준비했습니다. 예, 자, 보통 우리가 뛰어난 기량의 운동선수들, 예를 들면 뭐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이런 표현을 그냥 일상적으로 쓰곤 하잖아요. 네. 과연 이게 맞는 표현인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번 연구 결과는 신체 능력 중에서도 이 장거리 마라톤 같은 지구력에 관한 연구 결과인데요. 예. 네. 미국 듀크대 연구진의 연구 결과입니다. 뛰어난 운동선수든 평범한 사람이든 신체적 한계가 정해져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개개인의 기초 대사율의 2.5배가 인간의 최대 지구력의 최대라는 겁니다. 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람도 이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기초 대사 속도의 2.5배 이상을 넘지 못한다. 네. 왜 그런 건가요? 이 연구진이 분석한 이유는요, 기존 과학자들의 이 제시한 이유와는 달랐습니다. 예. 먼저 기존 과학계 시각을 말씀드리면요, 사람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신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네. 너무 체온이 올라가지 않으면 안아야 된다 이런 건데요. 몸에 있는 에너지 저장원인 ATP를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는 과정에는 또 열이 네. 발생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내면은 몸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이 몸의 단백질이 병성될까 봐 이런 한계치가 존재한다 이런 게 기존 시각이었는데요. 예.
연구진은 이것이 틀렸다고 봤습니다. 실험 결과 따뜻한 곳에서 이 운동을 하고서 이 분석을 해본 결과랑 네. 추운 곳에서 이제 마라토너들이 운동을 하도록 하고 분석을 한 결과가 최대 한계치가 같았다는 겁니다. 기존 과학계 시각이 맞다면은 이 추운 곳에서는 능력이 더 발휘돼야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연구팀은 이게 체온 유지가 아니라 소화 속도와 관계가 있다고 봤습니다. 네. 우리 몸의 소화 속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고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해도 힘을 내서 초월적인 기록을 세우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2.5배라는 정확한 수치가 나왔잖아요. 이걸 얻을 수 있었던 거는요. 연구팀이 일주일에 5회 마라톤을 하는 이 마라토너를 5개월 동안 관찰했다고 합니다. 예. 이 마라토너들이 발휘하는 에너지량이 처음에는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는데요. 에너지 소비량이 기초대사 속도의 기초대사율의 2.5배가 되는 순간 이 에너지 발휘량이 수직 하강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L자에 가깝게도 거의 네. 매우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2.5라는 값이 평균값을 낸 게 아니에요. 신기한 것은요. 예.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절대적 수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 2.5배라는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네. 2.5배를 넘는 경우가 아예 없었다는 건데 자 그런데 뭐 아기가 차에 깔릴 뻔했는데 엄마가 차를 들어 올렸다든지 이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 사례들 우리가 꽤 심심찮게 보고는 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그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듯한 일도 가끔 일어나죠. 예. 네, 연구진은 이런 현상이 자신의 세포를 파괴하면서 에너지를 내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였는데요. 이런 2.5배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번 연구가 틀린 것으로 증명될 수도 있다고 덧붙인 겁니다. 과학의 법칙에 대한 예외들이 나타날 때 과학이 발전하는 것이라는 이런 명언 같은 것도 남기면서요. 네. 예, 뭐 신체 능력의 한계가 개개인의 어떤 기초 대사율에 따라 정해져 있다라고 했는데 연구진이 뭐 예외가 있다고 하니까 사실 한계가 있는 것으로 스포츠를 보면 재미없잖아요. 네. 뛰어난 운동 선수가 누가 나타날지 보는 것도 좀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창의성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최근 독특한 외관과 디자인으로 직원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방암 치료제를 생산하는 바이오 업체입니다. Y자 형태의 공장 외관이 눈에 띕니다. 유방암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공격하는 Y자 모양의 항체 치료제를 형상화했습니다. 본관 건물의 한쪽 끝은 활씨를 당기는 모양을 적용해 딱딱한 직사각형 건물 모습을 탈피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좀 더 공간 여유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생산이긴 공장이긴 하지만 이 창의성이라든가 개인의 일하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데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개발 과정에 필수인 방사성 표지 물질을 개발하는 또 다른 바이오 업체입니다. 사무실과 실험실을 한 공간에 배치해 직원 간 소통을 키웠습니다. 또 위험 물질인 방사성 동위원소를 다루는 모습을 고객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실험실 벽을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다루는 공간에 들어간다는 게 편하지만은 않은 공간인데 이렇게 투명한 유리로 처리를 하면 저희가 들어가지 않아도 밖에서 서서도 고객들에게 저희와 관련한 절차들을 설명할 수 있어서 바이오 분야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면서 직원의 창의성과 편의성을 높인 디자인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 업체들의 디자인과 근무 환경의 향상이 곧 그 글로벌 업체들하고의 경쟁력하고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미 독특한 외관으로 직원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판에 박힌 외관이 아니라 자신만의 철학과 특성을 반영한 독창적인 외관이 기업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피부에 놓는 주사를 대신해 피부에 약물을 모아놓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여기에 빛을 조여 약물을 내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서울대와 단국대 연구팀은 밀봉한 여러 개의 약물 저장소를 피부에 이식한 뒤 근적 외선을 조여 하나씩 약물을 내보내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근적 외선의 영향으로 약물 저장소의 막이 파열됨으로써 일정량의 약물을 자연스럽게 체내로 전달하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이 오랜 기간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지니도록 유전자를 편집해서 태어난 아기의 사망률이 오히려 더 높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피통신 등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을 낮춰주는 유전자 한 쌍을 모두 지닌 사람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21% 더 높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중국의 허젠쿠이 교수는 유전자를 편집해 에이즈 바이러스의 면역력을 지닌 아기를 탄생시켰다고 주장해 윤리 논란이 일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연구 결과가 허젠쿠이 교수의 주장에 대해 인간 수명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가 10년 안에 사람처럼 물건을 움켜쥘 수 있는 상업용 로봇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아마존이 개최한 콘퍼런스에 참석해 로봇이 물건을 쥐게 하는 일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다면서도 앞으로 10년 안에 이 일이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이조스는 또 앞으로 10년 동안 머신러닝과 인공지능, 바이오테크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주요 기업들 가운데 인공지능 관련 특허를 세계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시장조사업체 아이플릭티스는 최근 AI 관련 특허 보유 기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가 올해 1월 현재 모두 11,2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위는 AI 특허 18,000여 건을 가진 미국 마이크로소프트로 나타났고 2위는 15,0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한 IBM입니다. 아이플릭티스는 전 세계에서 출원된 AI 관련 특허가 모두 78,000여 건으로 10년 전인 2008년에 3.4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Vízállásra, ami nem abban és nem oly módon apad, ahogy ez elvárható volt tekintettel arra, hogy a felső vízgyűjtő területeken olvadás van. '단유부강 수위가 내려가지 않으면서 인양크레인 클라크 아담이 이틀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선체 인양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헝가리 측과 우리 정부 신속 대응팀은 플로팅 도크를 응용한 인양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김대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빠른 속도로 사고 지점인 머르기트 다리로 접근하던 대형 크레인 클라크 아담. 불과 5km를 남겨두고 이틀째 같은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선장은 4.2m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은 이 두 개의 다리를 통과해서 사고 지역으로 와서 인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양 준비 작업을 마쳐도 수위가 내려가지 않으면 인양이 어려운 겁니다. 완벽하게 유실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선박이 다 결속되었을 때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클라크 아담이 이 두 개의 배를 통과해서 사고 지역으로 딱 들어왔을 때 헝가리 측과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며칠 내로 수위 변동이 없을 경우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플로팅 도크를 응용한 방식. 가라앉은 허블 레아니오 양옆으로 바지선을 띄워 와이어를 연결시킨 뒤 바지선에 물을 넣고 빼며 가라앉은 배를 천천히 끌어올리는 방식입니다. 크레인 인양 준비 과정에서 설치한 와이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준비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인양 자체에 긴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양쪽에 바지선 추가적으로 와이어를 더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시간은 별로 차이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부양하는 그 기간, 물을 뺐다가 넣었다는 그 기간이 좀 한 3일에서 길면은 일주일 정도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인양 방식은 오는 주말 단유부강 수위 변동에 따라 헝가리 측과 협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당분간 크레인 인양 방식에 집중하며 수위를 지켜볼 방침입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선체를 인양할 크레인의 접근을 막고 있는 다뉴브강의 수위는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오르고 있어서 보는 이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현지의 맑은 날이 며칠 이어졌다는데도 왜 수위가 내려가지 않는 것인지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헝가리의 하천 상황을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다뉴브강의 부다페스트 지역 수위는 현지 시각 6일 점심쯤 4m 60cm를 넘어서더니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전까지 계속 줄다가 4m 50을 찍고 나선 다시 오르는 겁니다. 유속도 만만치 않아 1초에 4,000톤 가까운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 수위가 2m대, 유속이 초당 2,300톤대였던 것에 비하면 흐르는 물의 양이 두 배 가까이 는 겁니다. 인양선 클라크 아담이 접근하려면 수위가 4m 20cm까지 내려와야 하기에 줄지 않는 수위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현지의 맑은 날이 며칠 계속됐는데도 수위가 내려가지 않는 건 더운 날씨 때문입니다. 상류 지역의 눈 녹은 물이 수위를 높인 겁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에 따라 올라간 수온이 물에 잠긴 시신을 속속 떠오르게 하고 있어서 더운 날씨를 마냥 서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날씨 덕에 실종자는 더 찼지만 선체 인양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라보는 사람들 마음도 옛 이야기 속에 나오는 우산 장수와 소금 장수 두 아들을 둔 어머니 마음 같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과학 덕후였던 소년 아인슈타인은 내가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면 빛은 어떻게 보일까라는 재미있는 상상을 했는데요. 이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특수상대성 이론인데요. 어려운 개념이지만 20세기 물리학의 최대 성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특별한 이론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과학을 잘 모르는 분들도 상대성 이론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고안한 것으로 알려지는 상대성 이론은 크게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이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이 바로 그것들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론이 바로 이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을 알아보기 전에 이론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대성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상대성이란 나를 제외한 다른 대상이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는 다른 무언가 특징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를 운전하고 있고 친구 A는 나와는 반대쪽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친구 B가 도로 밖에 있는 인도에 서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죠. 나와 A가 움직이는 속도를 유심히 관찰하던 친구 B는 말합니다. S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40km/h, A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60km/h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A가 말하죠. 그래? 속도 계기판이 고장나서 몰랐어. 그런데 내 눈으로 볼 때는 S가 나보다 훨씬 빨라 보였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걸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관찰하는 사람의 운동 상태가 제각각 달랐기 때문이죠. 이를 우리는 과학 용어로 상대 속도라고 부릅니다.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A의 눈에는 마치 제가 100km/h로 달리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이건 관찰하는 사람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관찰하는 대상의 속도가 달라진다는 속도의 상대성을 주장한 과학자로부터 처음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 과학자는 바로 갈릴레오 갈릴레이입니다. 속도의 상대성은 그의 이름을 따서 갈릴레오의 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성 앞에 속도를 붙인 속도의 상대성이라고 하면 내가 느끼는 속도가 다른 대상이 느끼는 속도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40km/h로 달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나를 바라보던 A는 나를 100km/h로 움직이고 있다고 본 앞의 상황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탄 차의 속도가 바뀌는 건가요? 속도가 달라지는 건 바라본 사람만 그렇게 본다는 말이지 실제로 제가 탄 속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배경 지식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처음 특수상대성 이론을 세울 때 빛의 속도는 변하지 않음을 가정으로 이론을 세웠습니다. 이를 우리는 광속 불변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빛의 속도는 관찰자에 따라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는 의미죠. 자, 그럼 사고 실험을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제 옆에 진공 실린더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진공 실린더에 비달을 하나 집어넣을 거예요. 이 비달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튕기면서 위쪽 면을 때렸을 때 빛이 나는 그러한 시계이죠. 자, 이제 이 비달 시계를 들고 뛰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뛰는 내가 볼 때는 여전히 똑같은 똑딱임으로 보이던 시계가 정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보면 그 똑딱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진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나는 시간 팽창 현상입니다. 빛의 속도가 움직이든 정지에 있든 누구에게나 똑같이 관찰된다면 단순히 움직이는 행위만으로 멈춰있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관측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너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특수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움직이는 행위만으로 시간이 느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이야기가 정말 맞을까요? 상대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누가 관측했냐는 관측의 주체가 항상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움직이는 행위만으로도 시간이 느려진다. 이러한 문장은 나의 움직이는 행위만으로도 다른 대상이 나를 봤을 때 나의 시간이 그 대상에게 느려진 것처럼 보인다 라고 바꿔서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앞서 우리는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의 대전제를 알아봤어요. 움직이는 우리를 누가 쳐다보든 말든 우리의 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역시나 나의 시간이 다른 사람의 관측 때문에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의 움직임을 보고 나를 관찰한 관찰자는 내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요. 실제로도 그렇게 관측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나를 관측했을 때 그렇게 느꼈을 뿐이지 실제로 나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말한 특수상대성 이론의 본질입니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이론에서 내 속도가 얼마인지는 관찰하는 사람의 운동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실제로 내 속도가 변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도 관찰하는 사람에 따라 내 시간이 느리게 관찰될 수는 있으나 절대 내 시간의 흐름 자체가 느려지게 흐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아주 짧게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쉽게 설명하려고 했지만 아직 조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아인슈타인의 발견이 있었기에 물리학의 관점도 커다랗게 바뀌는 계기가 되었고 현대 과학기술의 많은 부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과학이 진보하는 데 하나의 큰 도움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궁금한 S도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사이언스 투데이 페이스북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마라톤은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리면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대표적인 종목인데요.
현재 공인된 마라톤 세계 기록은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가 지난해 베를린 마라톤에서 기록한 2시간 1분 39초입니다. 네, 그동안 인간이 2시간의 벽을 깰 수 있을지가 관심이었는데요. 운동생리학자 마이클 조이너가 발표한 논문을 보면 인간의 한계 기록은 1시간 57분 58초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100m를 평균 17.06초로 달려야 가능한 기록인데요. 2시간의 벽을 넘어서는 대기록이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마라톤을 보는 또 다른 재미가 될 것 같네요. 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